현재 시간 오후 6시 52분이고요. 도착하니까 해무가 너무 많이 꼈네요. 자, 물이 완전히 빠지려면 22시 17분이네요. 이때가 가장 많이 빠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탐사를 20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8시 한 20분 정도 됐고, 약간 늦었네요. 좀 피곤해가지고 좀 졸았습니다. 지금 시간이면은 물이 완전히 빠지진 않았지만 많이 빠졌죠. 저기 지금 불빛, 저 어둠 속에 지금 불빛이 비치고 있는데 해루질 하시는 분들의 모습입니다. 저녁에 해루질 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과연 금대기가 나와줄지. 물이 지금 몇 가지 빠졌네요. 물론 더 빠지겠지만 일단 노이즈 캔슬 먼저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분이 있는 게 그런 건데. 그, 뭐 나오나요? 응? 낙지 나오나요? 낙지 아니에요. 조개. 아, 조개요? 응. 혹시 어떤 조개가 나오나요? 영주조개. 영주조개요? 영주. 영주조개요? 응. 어, 이거 아닌가, 이거? 이거 아닌가요? 너무 지셨네. 아, 조개가 생겨가지고. 낚였네. 아. 저기, 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반찬 다 주워갔네. 어, 나왔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와. 이런 걸 먹으려고 캐는 거예요, 지금. 아. 물 들어가고 끝지점에서 딱 멈췄을 때, 그때까지만 나와요. 아. 장아족은 물이 빠지는 동시에 끝이에요. 슈트를 입고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물 속에서 서치 갖다 잡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많이 잡는 거예요. 장아족은 물을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허리를 구부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게 장비빨이에요, 이건. 아, 장비빨이요? 아니, 몇 년 전에는 진짜 저런 조개가 되게 많았는데. 근데 지금 헤루지가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크기도 전에 다 바뀌니까. 시기가 말랐어요. 그러네요. 조개는 많죠. 왜요? 물때를 잘 맞춰요. 우리 조금. 이게 빨간 거. 이거 뭔 달라요? 네? 그죠? 여기 나왔죠? 네. 이쪽 아, 아까보다 크잖아요, 그죠? 봐봐요. 어, 그러네. 크네요. 그렇지? 어휴. 그러니까 엄청 크네. 지금 이렇게 새끼가 있는 그 주변에 너무 깊게 파지 마시고. 이게 지금 너무 깊게 들어가는데, 요 정도 깊이 해서 이렇게 계속 가면은, 이 호미가 더 좋아요. 사실상. 장아족이 아니, 저기, 슈트족이 아닌 이상은. 그죠. 물 빠진 그 근처에서 일대에서 원을 그려가지고 계속 팔면은, 먹을 만큼은 나와요. 아, 그래요? 예, 네, 먹을 만큼 나와요, 진짜. 제가 4월 달부터 계속 왔거든요, 여기. 아, 그렇습니다. 많이 잡았지? 우리는, 많이 잡았네. 우리는 달팽이도 잡았어, 달팽이. 골뱅이를 잡은. 달팽이. 골뱅이. 골뱅이도 나와요? 골뱅이도 잡았어. 와, 많이 잡으셨네요. 꽃게도 있으시고. 어디? 많이 잡았네. 골뱅이도 잡았네. 골뱅이가, 골뱅이가 저기 여름 바로 잡았고 먹잖아. 골뱅이가 맛있어. 좀 큰데요? 맛있어요. 골뱅이는 물에 이렇게 하면 또 있어. 아직 좀 더 물이 빠져야 돼. 와, 오늘 탐지하러 왔다가 보기 좋게 완패했습니다. 상황이 많이 바뀌었네요. 바닷가 탐사는 힘들지 않나. 1라운드 완패하고 터덜터덜 복귀하고 있습니다. 방뚝 공사를 하는지 모래 운반선이 큰 게 하나 저기 정박해서 열심히 모래를 실어 나르고 있네요. 이러면 모래가 원래 더 빠져야 괜찮은데 모래가 오히려 반대로 더 쌓이고 있으니 이러면 완전히 나가린다.
물결이. 500원짜리네. 와, 갯간구, 갯간구 엄청 많네. 와, 진짜 크다. 와, 이 물을 마시면은 10년 늙어진다는 거. 제가 사용하고 있는 탐지 장비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마인랩 사파리라는 기종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나온지는 꽤 오래됐죠. 이게 지금 새 제품으로 구입할 때에는 160만원 이상 줘야 되지만 중고가는 물론 편차가 있겠지만 60에서 한 70만원부터 시작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본 탐지기 코일을 10.5인치에서 13인치로 좀 업그레이드 한 기종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갯벌 탐사 시 없어서는 안 될 스쿱입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하네스. 하네스라는 가방인데요. 이 하네스라는 가방에다가 여기 보시면 그 고무밴드로 제작한 끈이 있어요. 이 끈을 이용을 해서 하네스와 탐지기를 연결을 해서 좀 힘을 좀 들이고 탐지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구성품이죠. 요거는 서치라이트입니다. 헤드라이트인데 18,000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야간에는 후레쉬가 밝으면 밝을수록 좋기 때문에 1200 루멘 이상 되는 후레쉬를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탐지 가방인데요. 탐사물을 집을 수 있는 집게가 필요하고, 그리고 산행 탐사 시 사용하는 요 호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핀포인터, 가렛 핀포인터인데요. 장화는 필수고요. 장갑과 팔토시는 피부 보호를 위해 필수죠. 맥주에는 6포죠. 근데 또 이걸 그냥 먹는 것보다